당신이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윤석열 말을 듣지 말고 우리 자유대로 우리가 옳다는 마음만 가지고 열심히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윤석열을 하루속히 옷을 벗고 나가라고 애칩시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편안히 나가고 청년들이 완성하고 나라가 반드시 서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더라도 힘을 합해서 윤석열 폐장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똑같이 합시다. 윤석열 폐장! 폐장! 윤석열 완전히 폐상! 할머니 어제 뉴스 듣고 마음이 어떠셨어요? 지금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95시나 묵어갖고 지금까지 억울할 때는 이참이 처음입니다. 어디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씨를 갖고 무슨 놈의 나라를 이끌고 대통령을 한다고 할까. 하루속히 물러가라고 애칩시다. 할머니 일본에서 돈 받기 어려우니까 우리 정부가 대신 기업들 모아가지고 할머니 곧 드리겠다고 합니다. 나 그런 돈은 곧 굶어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더러운 돈은 안 받아요. 우리나라 힘으로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생했지 일본 가서 고생했지 누구를 위해서 싸웠거니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 말을 다 내 던져버리고 우리끼리 마음 합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갑시다. 여러분 할머니 혹시 더 하신 말씀 있으셔요? 많이 있지만은 여러 양반들 시간도 있고 여하튼 어쨌든지 우리 힘으로 윤석열을 몰아치우고 우리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